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20대 딸을 납치해 도주한 남성이 2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추격 전에는 경찰차 수십 대와 경찰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청주시 낭성면의 한 농촌길입니다. 밭을 둘러싼 펜스는 찢어졌고 차량 잔해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. 그제 저녁 6시 반쯤 49살 김모 씨는 대전시 대덕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딸을 납치했습니다. 김 씨로부터 딸을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사건 발생 20시간 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. 수십 대의 차량과 경찰 헬기까지 동원해 추격전에 나섰습니다. 많이 놀랐어요.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. 경찰을 헬기가 그렇게 낮게 뜨고 사이렌 울리는 것도 처음 봤고.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추격전은 도주 차량이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끝났습니다. 납치된 20대 여성은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됐지만 검거 과정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검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잘 설득을 해가지고 피의자를 안전하게 검거한 것으로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납치 과정에서 어떠한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